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체적이면서 극적인 장면 전환에 사용되는 드론 조정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정법은 POI 샷, 슬라이드 샷과 달리 인, 달리 아웃, 카메라 틸팅 효과를 합친 매우 종합적인 조정 방법으로,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POI 샷, 달리 인, 달리 아웃, 카메라 틸팅, 슬라이드 샷 등을 충분히 구분하여 연습한 후에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우선 결과물을 잠시 보시지요. 이 조정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충분한 공간 확보입니다. 반드시 비행 경로에 장애물과 인적이 없어야 하며, 숙달되지 않았다면 최대한 낮은 속도로 천천히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한낮 기온이 영하 5도 정도 됐는데요. 러더턴이 부드럽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결과 영상은 잘 보셨는지요? 자, 그럼 잠시 후 두 영상의 조정법을 0.5배속으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의 조정법입니다. 슬라이딩과 POI 샷을 적절히 조합하여 천천히 하강을 합니다. 좌측 하단의 조종기 영상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관심점을 중심으로 하여 속도와 방향이 균형이 맞도록 조작합니다. 이제 기체는 어느덧 달리아웃으로 후면 비행을 합니다. 천천히 상승하며 원거리에 있는 도심의 풍광을 카메라의 틸트업을 활용하여 멋지게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영상도 비슷한 방법으로 전진과 하강을 적절히 조합하여 물의 언덕을 관심점으로 두고 POI 샷을 활용하여 천천히 원을 그리게 됩니다. 이때 더 멋진 샷을 원하신다면 헬릭스 샷으로 회전과 동시에 상승하며 더 멋진 샷을 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달리아웃으로 후면 비행을 함과 동시에 틸트업으로 원거리 배경을 보여주게 됩니다.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